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2월 19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네, 오늘 금요 경마 어떠셨습니까? 네, 조철과 함께 하셨던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오늘 멋진 배당, 멋진 경주를 몇 개 잡았습니다. 상한가도 좀 때리고 고배당도 오랜만에 완장으로 갖다 때려 조져가지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조철한테 많이 응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셨고 전화는 제가 게임 중에 못 받습니다. 전화통이 불이 났었는데 제주 7경주 끝나고요. 경마하는 동안에는 전화를 제가 안 받으니까 경마하는 시간에는 문자를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1경주부터 2번 4번이었죠. 2번 4번 8.1배짜리 스타트 했고요. 제주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다 때리자 해가지고 9번마 달빛스타의 4번마 황룡시대, 제가 그 힐링라이브에서 완장으로 갖다 때려 드렸던 그런 경주죠. 그대로 A급 승부로 잡아 들어가면서 4번 9번 거기에 3번 청룡전설의 3복승 22배까지 해갔고요. 복승식 6배, 쌍승식 9배. 자, 첫 번째 A급 승부였고요. 부산 바로 1경주 A급 승부가 아쉽게 1-3착으로 삑사리가 나고요. 자, 바로 다음 제주 3경주, 제주 4경주 전부 적중에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에 제주 4경주도 준상한가 한 방이 찍혔죠. 4번 미래 세상에 8번 광해왕자였죠. 쌍복식 4번 8번 완장으로 또 갖다 꽂으면서 14.0배 시원하게 한방 또 갖다 꽂았고요. 부산 2경주에서 11번 자, 11번 천마 파워를 대가리로 놓고 자, 아나짜리 백판 10번마 영보스 복승식 36.6배, 쌍승식 51배, 또 시원하게 중고배당 하나 때려 잡았고요. 자, 제주 7경주에서는 우리 경마장이 한번 날라갔었죠.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4번 두루에 6번 운사 두 놈이 최저배당 뚫렸죠. 자, 조철이 대가리로 놓고 들어간 마필 아나짜리 달러박스 1번마 광산대로였습니다. 1번마 광산대로. 자, 여기에 붙여서 한 방으로 조진 게, 자, 이제 한번 쏠 타임이 왔다. 바로 노렸던 8번마 전능왕을 붙여가지고요. 쌍복식 1번 8번. 완장으로 갖다 때려 조졌죠. 92.7배. 복승식도 55.8배. 주력 한 방으로 시원하게 한방 날렸습니다. 오늘 뭐 시원시원하게 몇 개가 들어왔는데요. 바로 다음 6경주. 야, 이 서승훈이 그래도 괜찮았던가 봐요. 그 다음에 일어난 거 보니까. 부산 6경주에서 2번 3번 미스 인디의 닥터 자이언트, 2번 3번 현장에서 이거 바꿨죠. 제가 어제 메인 승부로 요거 꺾고 들어가려 그러다가 이빨다 포기하면서 2번 3번 한 방으로 때려놨는데 다 와서 말이 아마 골절이 됐나 봐요. 발목이 골절이 됐나 본데 아무튼 서승훈이는 금방 일어난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2-3 한 방 조져놓은 게 여기까지 다 와서 먹어놓은 게 날라가 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금요경마 많이 이겨가지고 기분도 좋고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문자 회원님들, ARS 회원님들, 그 다음에 우리 UCC
진검다리 회원님들 다들 모두 축하드리고 자 토요경마 또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토요경마 오늘 승부처 과천 2458 과천 2458 제주는 3경주 5경주 6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8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2월 19일 토요경마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한구라 달리기 전에 항상 부탁 말씀 드리는 거지만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 드리냐 하면 아무리 드려도 꼭 10시 반쯤에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입금하시는 분들이 한 50%는 됩니다. 상당히 바쁩니다.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서 문자 신청은 조철이 땀이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셔가지고 문자 현금으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문자에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철 핸드폰에 현금 문자 조금 일찍 신청해 달라는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자 조철 스타일의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을 드리면서 자 2월 19일 토요일 자 오늘 제주 경마 먼저 예상에 들어갑니다. 3경주 5경주 6경주였죠. 자 먼저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2세 이상 마필들인데요. 이번 경주도 은근히 혼전입니다. 1번마 천하대로 3번마 서부여걸 그 다음에 6번마 볼트민 8번마 광화여걸 자 그 외에 4번마 성산대로 뭐 5번마 황금제국 10번마 추격전 자 이런 마필들이 또 이리저리 어지럽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놓고 때리는 대가리 달러박스는 쌍승식 복승식까지 조철이 볼 때는 와 있다. 자 아마도 현장에서 대가리 팔릴 게 이 3번마 서부여걸이 아마 대가리 갈 것 같아요. 자 이소연이 박성광이가 계속해서 2착을 했었는데 자 김홍건이가 오늘 날라다녔죠. 자 김홍건 기수 58.5 부담도 조금 늘어났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은 자 지금 제주에 몇몇 기수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그래서 자가격리하는 기수들도 있고 오늘 아마 제주도 기수가 많이들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난리 버거지가 났나 본데요. 아무튼 빨리빨리 완치들 돼가지고 주로에 빨리 나와야죠. 자, 제주 기수들 중에 한 두세 명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경마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제주 경마. 그런데 뭐 계속 기수들 바꾸고 이래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자 그건 그렇고 자 이 3번마 서부여걸이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자 이 3번마 서부여걸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도 써놨는데 계속 쥐어짰습니다. 쥐어짜갖고 2착 이것도 이빨 쥐어짜갖고 2착 자 물론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로 들어갔고 조건은 좋아졌는데 자 또 높아진 부담 중량도 좀 신경이 좀 쓰이고요. 자, 아무튼 3번마 서부여걸 꺾을 수는 없지만 요놈이 아마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는 게임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어떤 놈이 그럼 달러박스 감이냐 먼저 1번마 천하대로가 있죠.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쏘고 독땡으로 쏘고 갔다 버티는
선행출하에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4번 마 성산대로가 직전경주에는 바닥을 쳤지만 자, 이 추입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꾸역꾸역 선행마들 부러지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5번 마 황금제국이라는 마필도 최근에 보여준 거는 딜딜하지만 분명히 오고 걸음을 감춰놓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김대형 기수기 때문에 더더욱 안 팔릴 것 같은데. 자, 5번 마 황금제국 있고 6번 마 볼트민 뭐 두 말 할 거 없이 취입한 칼 있는 놈이죠. 강수환 기수. 아마 뭐 오늘도 강수환이가 뭐 바뀐 것 같은데. 강수환이는 코로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두 기수를 제가 들었는데 강수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7번 마 탐나제국도 착차가 별로 없던 게임이 많아요. 이게 여기서 뭉쳐왔었고 여기서도 착차가 별로 없었고 직전 경제는 한영민이가 좀 후미권으로 밀렸던 마필인데 탐나제국 있고요. 8번 마 광화의 여걸. 자, 외곽 선입으로 붙어갈 놈이죠. 박성광이로 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다른 기수들이 탔을 때하고는 좀 다르죠. 9월 18일날 탔을 때는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좀 헤맸던 마필인데 자, 박성광이가 지금 두 번째 타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빠르게 달라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번 마 추격전이라는 마필도 끈끈한 마필인데 직전 경주 바로 전에 부상이 좀 있어갖고 우전지에 오른쪽 앞다리에 부상이 좀 있어갖고 출주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자 이제 정상 주기로 나왔고 자 이 정도 마필들 안에서도 3번 마 서부여거를 때려잡을 한 놈이 분명히 숨어있다. 그놈을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또 멋진 배당으로 오늘 첫 번째 승부의 포문을 한번 열 테니까 자 과천 삼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이 제주 5경주 6경주 메인이죠. 제주 5경주 6경주 메인 자 먼저 제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1에서 80까지입니다. 6경주 예.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예측권 20장 빨갱이들 싹 꺾고 한방 지져보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가 중요하죠. 빨갱이들 싹 꺾고 오늘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문제는 너도 대가리 나도 대가리 3천만의 대가리 지금 2번 마 태백산이라는 마필이 나왔습니다. 태백산 10전 9승 2차 1회 야 뭐 밑줄 쫙쫙쫙 걷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3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3등급으로 올라오면서 부담 중량까지 4kg 덜어냈고 대단하죠. 10번 뛰면서 9번 우승에 2착 1번. 자 그런데 이런 태백산이 나왔는데 무슨 연병을 하고 달러박스냐. 자 결론은 조철이 볼 때 요번에 이 태백산이 빨간불이 좀 들어왔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건 뭐 그냥 시원하게 한번 꺾어갔으면 좋겠는데 꺾지는 못하겠고 그래도 이렇게 본전이라도는 좀 받쳐놔야 되겠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에 붙여서 태백산에다가 한방 조지고 나머지 마필들
태백산이 부러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럼 고배당 나오겠죠. 올대가리 2번 태백산이 부러지면은 하지만 요번 경주는 분명히 태백산이 좀 부러질 수도 있는 자 그런 경주다. 그래서 오늘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자 요거 태백산이란 마필이요. 요 11월 19일부터 제가 째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11월 19일에도 대가리를 쳤는데 분명히 제가 끝걸음 별로라고 돼 있죠. 직직전 12월 17일 경주에도 버티기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죠. 우승을 내주고 버티기 2착. 자 이것도 이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바로 직전 경주는 또 어떠냐. 외곽에서 선행을 갈고 나갔는데 직선에서 여력이 또 없었어요. 자 이제 승군 해가지고 다행히 부담 중량은 내려갔는데 자 4군에서 뛰던 놈하고 3군에서 뛰던 놈하고 또 다르죠. 자 거기에 요번 경주 태백산이 물론 빠르지만은 만만치 않은 선행력 갖고 있는 놈들이 자 이 3번마 알아질주도 빠릅니다. 알아질주 빠르고 외곽에 9번마 고공세상이라는 마필도 외곽에서 갈고 붙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선행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자 또 한 마리가 10번마 한백챔프 역시도 한댕빨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2번마 태백산이 얘는 전부 지금 올 선행으로만 입상을 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로는 입상한 적이 없고 올 선행으로만 입상을 했는데 자 요번 경주 저는 앞만 봐도 이거 2번마 태백산이 부러진다면 요번 경주 한번 부러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2번마 태백산이 뭐 널널이로 그냥 대가리로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이럴라고 이게 조철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경주 전부터 끝걸음이 별로라는 거를 제가 째리고 있는 차에 자 요번 경주가 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그래서 요번 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남들이 이놈 저놈 다 대가리로 보는 2번마 태백산 요놈을 깰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고배당 중배당까지 한번 시원하게 소신껏 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2번마 태백산이 나는 그래도 대가리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요번 메인 승부는 본인의 의지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태백산이 부러지면은 분명히 항구를 하는 거죠. 자 조철이 노리는 요놈은 분명히 한자리는 대가리가 올놈이기 때문에 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5경주 시원하게 상한깜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마지막 승부는 제주 6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400 핸디캡이고요. 제주 6경주 자 찍어먹기 승부 예측권 20장 들어가는 찍어먹기 승부 6경주입니다. 자 한라마 2등급이고요. 1400 레이팅 70까지 자 2세 이상 마필들인데요. 자 위에 찍어먹기 3번마 산무자랑을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입니다. 자 어차피 3번마 산무자랑이라는 마필도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박성광까지 탔고요.
이런 경주는 승부 포인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팔리는 마필들 다 꺾어내야죠. 그래서 요번 경주는 제가 3번마 산무자랑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딱 때리고 바치기 두방 정도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찍어먹기 때리고 바치기 두 방. 자, 두방 정도면 메인 승부로 충분히 한방 짭짤하게 때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어떤 놈이 때려먹을 호기에 걸려들었냐? 자, 일단은 이 3번마 산무자랑은 박성광이 안장에 자,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갔더라도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아따, 목이 오늘 소리를 많이 질러갖고 목이 쉬었네요. 자, 3번마 산무자랑을 놓고 그래서 먼저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1번마 소통세상 1400 적정거리죠. 거기에 4번 완벽한 5번 신의 은총 두 마필도 선입전개 가능한 그런 마필들입니다. 특히 5번마 신의 은총 같은 거는 직전 경주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이죠. 자, 다음에 6번마 최고연주입니다. 최고연주. 자, 요거 우정한 마주님. 조철의 말이 이쪽 우정한 마주님 목장에 갖다 놨다 그랬죠? 그래서 6번마 최고연주. 요번 경주에 안득수 기수가 다시 한번 타면서 직전 경주에 한번 두 번째 간을 봤죠. 자, 요번 경기에 한번 때리고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오늘은 아까 안득수 기수가 기승을 한 두루 인기 대가리 인기 1, 2위짜리를 오늘 완전히 꺾어내고 안득수 기수의 승부 타임을 조철이 딱 읽어내고 1번, 8번 90배짜리를 완장으로 지져먹었죠. 자, 요거 6번마 최고연주는 요번 경주에 딱 타이밍상 걸려들은 놈으로 보이고요. 자, 8번마 돌격개시의 앞장 버티기죠. 8번마 돌격개시의 앞장 버티기. 직전 경주에 산무자랑이랑 세트로 들어오면서 뭐 복승시간 서너배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완장으로 붙을 수가 있죠. 앞선 따당으로 3번, 8번, 38광땡 막건도 보이고. 자, 이 10번마 익사이트가 직전 경주에 우리는 메인 한방 먹었던 게임이죠. 메인 한 방. 마법사의 천마제림 1번, 2번, 1번, 2번. 인기 2위, 인기 4위. 완장으로 메인 한방 상한가 먹었던 경주인데요. 자, 그때 당시에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에 밀리는 바람에 익사이트가 뭐 해보지도 못했는데, 얘도 2등급에서는 분명히 한 칸이 있는, 입상 두 번씩이나 한 그런 경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마 익사이트까지 배팅권이 분명히 있는, 갈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그래서, 3번마 산무자랑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계속 쭉 보면, 산무자랑, 뭐, 2착, 1착, 1착, 2착, 3착, 1착. 덕분에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는데, 자, 요번까지는 믿고 때리는 대가리다. 3번마 산무자랑. 자, 요놈을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레이팅도 얘가 68까지 올라가 있어가지고, 3착만 해도 승군하게 돼 있죠. 그냥 대가리 까야 됩니다. 3번마 산무자랑을 대가리 놓고. 자, 이놈 저놈 많이 팔리지만은,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우리 예측권 갖다 세리는,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 중에, 자, 조철의 찍어먹기 승부. 자. 제주 육경주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찍히면 상한가다 찍히면 상한가다 10번마
시원하게 상한가로 한 방 날릴 테니까 제주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세계경주 승부처, 제주 세계경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다 째려봤고요. 자, 이제 과천 경마가 2458, 2458 이렇게 4개 경주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는 물론이고 과천 경마도 시원시원하게 한 방 좀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께 여러 칭찬도 좀 받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과천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 유권 1300 별정 A형이고요. 자, 과천 2경주 직전경주에 추입으로 날라왔던 1번마 대물. 자, 또 하나 아쉬운 늦추입 3차 8번마 우뚝. 1번 8번, 1번 8번. 자, 얘네가 최저배당으로 갑니다. 허나 여러분들이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자, 선행만은 한 놈 가고 따라가고 따당으로, 비비지만 않으면 따당으로 가서 꽂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 그런데 추입마 두 마리가 같이 올라와서 메이드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 1번마 대물도 바닥에서 날라왔던 마필이고, 8번마 우뚝이라는 마필도 바닥에서 날라왔는데, 자, 과연 이번 경주 최저배당으로 팔려나가는 1번, 8번 마권이 과연 들어오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얘네들보다 앞선에서 움직여갖고 버티기 들어갈 한 놈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이놈은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거기에 추입까지 되는 전천후 마필. 하지만 1번 8번보다는 1번 8번보다는 좀 발빠른 달라박스 한 놈이 숨어있기 때문에, 자, 이번 2경주 첫 번째 승부처는 1번 8번, 1번 8번 대끼리 마권을 깨러 갈 한 놈 조철이 또 딱 뽑아놨습니다. 2경주 1300 그 사정권에 들어와 있는 마필들은 3번마 순간터치가 능검 받을 때 순간 탄력이 상당히 좋았죠. 능검 받은 마필들도 센 놈들, 드림패션, 장산스타, 명진데이 전부 상위군 마필들 아니에요? 잘 뛰었어요. 네, 데뷔전에서는 얼레벌레 했는데, 자, 용근이가 다시 한번 곱비를 잡고 안쪽에서 기습 나갈 수 있는 놈이고요. 자, 4번마 원모알러시입니다. 4번마 원모알러시도, 자, 이놈 원모알러시도 하만시기로 바꿔놨는데 기수에 아부빨이 좀 약한 것 같이 느껴졌다. 많이 팔렸죠. 직전 직전 얘는 나올 때마다 인기맙니다. 인기 3위 4위권을 꾸준하게 팔렸는데 아직 못 들어왔는데, 자, 요번에 야무진 하만식 기수 손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이 7번마 터치나인이죠. 장출 기수. 요거 제가 지난번에 나올 때 설명할 때 옛날에 이태원에 개그맨 서세원이 하던 디스코텍 이름이 가게가 터치나인이라는 가게가 있었어요. 조철이 고향 그 이태원 한남동에. 저도 몇 번 갔었는데 옛날에 어릴 때. 그 생각이 나는 마필입니다. 요 7번마 터치나인도 직전 경주 승부 의지 없이 후미권에서 걸음발만 좀 재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8번 우뚝 지나가고 9번마 비트업입니다. 9번마 비트업. 직전에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이여기가 다시 한번 아버지 마필 13조 이영 마방의 9번마 비트업 다시 한번 승부이지 만땅이겠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10번마 KNT스원, 10번마 KNT스원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했죠. 직전에 박태종 기수가 이것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어요. 대물이 올라오면서 깼죠. 외곽 돌고 뭐 좀 상당히 좀 전개가 꼬였던 10번마 KNT스원까지 달러박스 가능권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이경주 1번마 대물 8번마 우뚝 요놈을 깨러갈 달러박스 대가리 한남 놓고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때릴 그럴 경주기 때문에,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서 가지고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과천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두 번째 승부처가 과천 4경주죠. 과천 4경주 국산 5군의 1200 별정 A형이고요. 요번 경주도 인기 대가리가 좀 불안해 보인다. 12번만 매직 타이드인데요. 직전 경주에는 우리도 재밌게 봤죠. 문소영 기수가 외곽 선입 흑안 맞고 잘 타면서 여유롭게 대가리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2번 매직 타이드가요, 요번에 코스도 완전히 외곽으로 밀렸고, 이게 뒷다리가 좀안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뒷다리가. 고질적으로 얘가 다리가 좀안 좋아요. 계속 뭐 양우지 파행도 있고, 전지 파행도 있고, 그래서 요거 출주 공백이 좀 있는데, 요번뿐만이 아니고, 자, 얘는 이 파행길을 좀 달고 살더라고요. 출주 공백도 좀 있고, 다리도 아직까지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 12번마 매직 타이드 근성으로 뛰고 있는 놈이긴 합니다만은, 자, 요번 경주에 빨간불이 분명히 들어왔다. 하지만 이런 게 분명히 끝까지 대가리가 팔리죠.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배당판에서는, 자, 우리는 그 대가리 팔리는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자, 조철이 노리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좀 힌트를 드리면, 노리는 두놈 중에 한 놈, 두놈 중에 한 놈은 직전 경주에 점핑 나가서도 그런대로 잘 뛰었던 한 놈이 있습니다. 자, 고놈에 붙여서 나나짜리 한방 붙여서 때리는데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12번만 매직 타이드가 아니고, 직전에 점핑 나가서 자기 걸음 보여줬고, 자, 요번 경주 대가리 한방 붙여서 때려먹을 마필, 고놈하고 붙여서 한방 때리는 완짱입니다. 12번만 매직 타이드는 좀 받쳐만 놓고, 달러박스에 중배당 한 방, 시원하게 요것도 상한가 가는 거죠. 자, 과천 4경주 달러박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시원하게 환불하시자고요. 자,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5경주하고 8경주하고 과천 5경주, 과천 8경주. 자, 메인 승부 두개 남았는데요. 자, 먼저 과천 5경주 가겠습니다. 국산 5군 17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5군에 1700 똥마들이죠. 똥마들 중하위권 마필들입니다. 혼전 접전인데 배당판에서는 혼전 접전이라도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은 쌍복 대가리 딱 걸려있다. 레이스 포인트 보면
자신감이 있죠, 조철이. 자, 이번 경기도 대가리가 어떤 놈이 달리겠습니까? 3번 마 경부대로가 아마, 아, 경부대로랍니다. 경부도령이 분명히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네, 경부대로 새끼죠, 경부대로. 예전에 부산에서 잘 나갔던 놈. 자, 경부대로 새끼 치고는 꾸역꾸역 그래도 상금은 좀 벌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외곽에서 갈고 선행을 나갔는데, 결국은 따였어요. 3착으로. 초반에 선행 좀 받는 과정이 좀, 매끄럽질 않았다. 김용근 기수가 아쉽게 3착으로 따였는데, 자, 이거 하만식이가 입상에 성공을 했었죠. 12월 달에. 이터널 메모리하고 경부도령하고 붙어오면서 대끼리도 5배짜리 짭짤했었죠. 자, 경부도령이 뭔가 한타 부족한 건 사실이죠. 최근 4회 전적을 보더라도 2착은 딱한 번이고 3착 두 번에 5착 한 번입니다. 뭔가, 한타 결정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3번 마 경부도령. 자, 하지만 배당판의 인기 1위로 팔리기 때문에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신경이 쓰이는 거죠. 야, 이거 경부도령이 또 대가리 아이가. 자, 조철은 대가리는 대가리대로 다 인정하고 가죠. 일부러 배당을 노리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내 돈으로 배팅을 하는 예상가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마번은 추천을 안 드린다. 고배당이 됐건 대끼리가 됐건 조철이 직접 돈을 쏘는 그런 마번이고 그런 경주기 때문에 실전 배팅 예상이라고 제가 이 조철의 징검다리 UCC를 항상 말씀드리죠.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도 3번 마 경부도령은 당연히 뒤로 돌리는 겁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 직전 경주에 방구를 딱 끼면서 아, 이놈이 잠재력이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느낀 놈 한 놈. 자, 그 놈이 저는 더 세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 놈을 대가리 놓고 자, 3번 마 경부도령이 부러지는 그런 그림까지 챙겨가지고 쌍승식 복승식 역장승식까지 뒤집어가지고 자, 시원하게 첫 번째 메인 승부 무조건 상한가 가야죠. 무슨 메인 승부에 딴 거 뭐 있습니까? 아, 오경주 메인 승부 3번 마 경부도령을 뒤로 돌려놓고 경부도령을 이기러 잡으러 갈 놈 한 놈을 노리는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처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로 갑니다. 요것도 참 재밌는 그런 경주인데요. 5경주와 8경주가 비스무리한 그런 승부처입니다. 5경주는 제가 아까 경부도령이었죠. 경부도령이 조금 불안불안하다. 경부도령을 거꾸로물 한방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팔릴 마필이 아마도 7번 마 로게 제왕일 겁니다. 직전에 취입으로 끈끈하게 올라왔었는데 자, 이번 8경주 결론적으로 메인 승부 7번 마 로게 제왕도 좋지만 자, 요거는 바치기입니다. 이역기수. 자, 오늘 이역기수가 깔끔하게 쌍대가리 치면 조철이 깨졌을 거고 자, 이역기수가 후반전에 대가리를 못 들어오면 조철이 분명히 한 구라를 두 구라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직전에 이 멀로기수가
상당히 잘 탔습니다. 7번마 로게대왕 꼭 참고 서두르지 않고 보면 9번째 9번매부터 꼭 참고 추입으로 올라왔죠. 물론 걸음이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도전력은 있지만 자 이번 경주에는 딱딱하면 늦추입으로 판때기 깨질 염려도 있습니다. 7번마 로게제왕을 뒤로 돌려놓고 요번 경주 노리는 놈은요 1200입니다. 1200 단거리이기 때문에 선행마들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직전 경주 또 메인 완짱이죠. 상한가 시원하게 갖다 때렸던 마이멤버 11번 5번 완짱으로 때렸죠. 복승식 14.5배 쌍승식이 30 몇 배 된 것 같아요. 11번 마이멤버를 아예 달라박스 대가리를 놨죠. 인기 5위짜리 거기에 레이스로든가요 요거를 완틀로 갖다 때리면서 상한가를 때렸던 아주 좋은 기록이 있는 기억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9번마 마이멤버. 자, 또 한 마리 선행마는 8번마 파이널 간지노죠. 요것도 선행을 편하게 가면 1200 정도는 무시할 수가 없겠다. 파이널 간지노도 직전 경주 선행 갔는데 직선에서 1400 조금 짧은 모습을 보였지만 8번마 파이널 간지노도 있고 자 5번마 글로벌 썬더가 꾸역꾸역 선입전개로 찬스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분명히 기본 능력 있는 마필이고요. 자 동수하고 호흡 맞춰갖고 11월달에 입장에 성공을 했었던 자 5번마 글로벌 썬더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요. 글로벌 시리즈가 요즘 조금 조용한데 한참 날라다녔죠. 글로벌 시리즈가. 자 이제 5번마 글로벌 썬더 다시 한번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 마필이고 네, 마지막으로 외곽에 12번마 썬더타임입니다. 썬더타임. 자 요것도 문세영 기수가 직전에 주춤거리고 발주가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에서 추입으로 따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자 문세영 기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멀로 기수한테 줬습니다. 우창구 마방에서 제발 멀로 기수 멍하니 타지 말고 야물게 좀 탔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한테 또 연말 마지막 경마에 한구라 때려준 놈 기분 좋은 놈 또 나오죠. 김옥성이가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께 한구라 때려준 놈 복승식만 해도 58배 나왔죠. 딱 세 근역으로 드렸는데 샤크짱이죠. 샤크짱 인기 빼판 인기 10위짜리 2번만 마이티지는 대가리다 거기에 붙여서 배당이 터지면 옥성이의 9번마 샤크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연휴 마지막 경주 11경주에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방 때렸던 그런 마필인데요. 지금 뭐 2주 만에 곧바로 또 출주합니다. 마필이 좀 튼튼한가 봅니다. 이번에는 박으르니로 기승기수를 바꿔놨는데 자 요번 경주 역시도 서두르면 안됩니다. 이 마필 김기배 기수가 이럴 때 보면은 막 선행도 쏘고 나가고 그랬어요. 11월 달엔. 얘는 선행으로 가지 말고 1200이라도 선행 가는 놈들 보내주고 추입으로 전개를 해야 승산이 있다. 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7번마 로게제왕을 뒤로 돌리고 제가 지금 언급을 한 그런 마필들 중에 한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꼭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2월 19일 토요경마
교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다 마쳤는데요. 오늘 승부처 이외에도 나머지 일반 경주에도 먹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은 푹 주무시고 조철하고 내일 기분 좋게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리는 거는,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빠른 시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명만 핸드폰에 남겨주십시오. 뭐 가격은 위에다 나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다 보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2월 19일 토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여기서 마치고 내일 현장 예상,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